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영상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영상을 한달 정도 전, 한달반 정도? 네, 거의 두달 정도가 되겠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 되면. 나름 좀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유튜버가 되고 나서 좀 앞만 보고 좀 나름 달렸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막 알아가는 재미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것저것 알 때마다 막 적용해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이런 하면서 좀 바쁜 나날들을 지내다 보니 좀제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었고 가정도 조금 네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되고 소위 번아웃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좀 행복하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건데 점점 뭔가 행복과는 거리가 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구나. 진작부터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스케줄을 미리미리 잡아놓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좀 커버를 하고 좀 휴식을 좀 충분히 갖고 이렇게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서 저 역시 굉장히 떨리고 네, 너무 반가운 마음이 커요.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이다 보니 이제 좀더 멀리 앞서 바라보느라 좀 생각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들이라던가 새롭게 알게 되는 점들, 뭐 경험담 이런 것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제가 좀 쉬면서 책도 보고 좀 운동, 뭐 산책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느끼는 바도 많았고 배운 점도 많아서 좀 여러분들과도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뭐랄까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 뭔가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음식 이런 것도 그렇겠고, 뭐 투자라던가, 그리고 또 엄마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닌데 점점 나 스스로를 잃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채우고 싶어서 나를 좀 돌보려고 노력하는 점들, 그런 것들도 공유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좀 쉬면서 읽었던 책인데 이런 책이 있어요. 네, 부모 번아웃이신데요. 이유 없이 울컥하는 부모를 위한 심리학 서적이에요.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막뭐 점수 매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번아웃으로 예측됨으로 제 스스로를 측정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좀나 스스로도 좀 돌아보고 부모이기 전에 내가 좀 건강해야 되는데 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네, 그래서 나를 좀더 많이 돌봐야겠구나를 좀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부가 같이 육아하는 거, 그러니까 협력적 육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대목 읽으면서 아, 내가 너무 혼자서만 짐을 짊어가느라고 좀 고생을 했나 보다. 그러면서 신랑이랑도 내 남편이랑도 좀 많은 대화를 나눴고, 네, 뭐 다소 극단적일 때도 있었고, 좀 이렇게 유유하게 대화를 나눌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좀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여전히 힘들다. 나 너무, 너무 지친다. 뭘 해도 재미가 없다. 괜히 울적하다. 그러신 분들께 이책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쉬면서 그냥 놀기만 한건 아니었고, 제가 그동안 집필하던 책이 있었어요. 막바지 작업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조금 내려놓고 좀 집중해서 마무리 작업했었어요. 그책 출간되는 대로 이제 실물 제가 받으면 바로 이제 영상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이벤트도 준비해서 내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성큼 다가왔잖아요. 이제 2022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도 요즘에 좀 생각하면서 네, 좀 짜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 댓글 통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마무리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거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길던 짧던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공고 요청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가볍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좀제 채널 통해서 이제 아이도 성장하지만 부모도 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사실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마음가짐이라던가 좀 교육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점점 아이가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차근차근 차차 영상 통해서 네, 하나둘씩 보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복귀 소식도 알려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도 얘기해드리고 앞으로 자주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반가워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통해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